근데 어머니도 사주팔자가 높으세요. 예, 보러 가면 그런 많이 얘기를. 높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엄마도 엄마 속 내가 스스로 볶아먹는 사주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알면서도 당해요. 모르면서도 당해요. 이상하게 엄마가 사람의 정이 그리운 사람이에요. 사람의 온기가 그리운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 내 스스로가 자꾸만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람 손 잡아서 내가 손해를 많이 보고 살아야 되는 분의 사주시라 그래요. 근데 또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 엄마는 원래 엄마네 집 자체가 굿을 무지 해야 되는 집이거든요. 많이 했다고 생각. 아버지가 이북 사람이에요. 네. 그쪽 그 함경 그쪽에서 많이 그런 걸 했었는데 그래서 이쪽에 넘어와서 외할머니가 또 그걸 저걸 했어요. 그러니까는 많이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하고 오고 막 그래서 그쵸. 그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 자리가 내가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하셨다 치지만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누구도 나를 닦아준 적이 없다 그래. 제가 했는데 잘못됐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진짜 사기를 당해가지고 거의 7천만 원 정도 그 집에 갖다 줬거든요. 사기를 당했잖아. 예. 그 처음에 이제 하면서 이제 좀 이제 하는 일이 조금 처음에는 풀렸어요. 그집 가서 그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좀 지나고부터는 안 아니더라. 풀려요. 안 풀리고 계속 돈만 갖다 비스러워다 진짜 최저까지 신용불량자까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아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 그 집을 끊고 그러니까는 있을 때 갔을 때는 잘해줬어요. 솔직한 말로. 근데 제가 진짜 아무것도 진짜 밑바닥에 가니까 쳐다도 안 버려져. 보고 커피 한잔안 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사람의 심리인가 보다 하고서 그러면 안 되죠, 보다는. 그다음부터 딱그한 20년은 안 갔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이북에서 넘어온 그 젊은 층에 선생님을 봤어요. 근데 거기도 또 사기를 치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지금도 유튜브를 하면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길래 그래도 이북 사람이니까 그래도 좀 괜찮겠다. 이제 같은 아버지 고향이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아직 여기 뿌리를 안 내려서 그런지 그냥 젊은 사람이어서인지 자기네끼리 맨날 이제 그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맨날 시끄럽고 막 방송에서도 막 시끄럽게 떠들고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동생이 이제 저도 결혼을 안 했지만 동생도 결혼하고 1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사는 것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겠나 된다 안 되나 한번 알아보려고 했더니 좀뭐 초를 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를 켰어요. 근데 다른 사람 10만 원인데 저는 30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손님이었기 때문에 많이 빌려주기로 3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10달 동안 하면서도 안 됐다 싶어서 더 이상 내가 여력이 없다. 여력이 없어서 안 갔다. 그러면서 딱 끊어버렸으니까 여력이 없어도 그분이 괜찮은 분 같았으면 제가 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녀보면은 정초에 1일 날은 꼭 가잖아요. 가서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공수도 받아오고 하잖아요. 그렇죠. 초하루 때 예. 오시죠. 근데 그분은 제가 초하루나 간다 그러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는데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몇 번은 이제 싫어하는 걸 느끼고 그다음부터는 안 가서 그러니까 점점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하고 봐야 되고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게 아닌가 보다 싶어서 그냥 그다음부터 제가 안 갔었어요. 더 젊어도 올바르게 하시는 분들은 올바르게 해요. 예법대로. 근데 이제 그렇게 하셔 그래가지고선 거의 이제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나오는 말은 이상하게 그렇게 빌던 공줄이 있는 집이고 빌던 공줄이 있는 사람인데 사람의 자손인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하는 말이 그래요. 나 죽고 나서는 내가 내 길을 닦아준 사람이 없다 그래. 그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도 이상하게 나의 삶이 남들 눈에는 무궁무진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 왜 어머니가 어디 내색을 안 하니까.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완전히 썩어 뭉들어졌어요. 하루하루가 내가 베갯잎이 축축해진다 그래요. 근데 원래 어머니도 내 거를 하셔야 되는 분에 사주셨어. 내 장사를 한다든가, 내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 내 거를 읽어가면서 사람들을 차라리 먹여 살려야 되는 게 엄마의 사주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내가 나이 들고 보니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심줄이 자꾸만 엄마한테 내려요. 왜냐, 집에 천둥벌거 중에 하나 있다 그래요. 나는 그게 동생이라고 봐.
근데 또 웃긴 게 그런 말 있잖아요. 집에 왼수 하나 있어야 같이 내가 재미나게 산다고. 근데 엄마가 또 웃긴 게내 거를 다 희생을 해서 또 동생을 살려요. 그게 너무 문제인 거예요. 엄마도 이제는 내가 내 실속을 좀 차릴 때도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래. 그러다 보니 나 혼자 안달공갈이고 나 혼자 전전긍긍이고 나 혼자 발동동 굴러야 되는 게 엄마의 사주. 근데 이제는 그 꼬라지 좀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엄마가 문서에 움직임수가 들어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예, 네, 그것 때문에 네. 제가 좀. 근데 그 일적인 것도 내가 변동수가 따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변동수가 진작에 들어왔어요. 4월, 6월부터 움직임이 있었어요. 간병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이제 뇌출혈 쓰러지면서 이제 한 6년 간병을 하고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 남는 건 이제 몸 병든 몸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수 있는 게 이제 간병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움직이면서 이제 처음에는 조금씩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쪽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망한 간병인 협회를 이제 저한테 운영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막한 2, 30만 원만 사무실 운영비 주고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걸 맡아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 4년을 해서 그걸 익혀놨어요. 그 병원 이제 관계자들을 전부 다 저거 하면서. 그때는 이제 점점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간병인들이 돈을 보내는 거는 이제 사업자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도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온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아, 이제 내가 자리를 잡았으니까 내가 뺏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터치를 하면서 사람을 저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있는 거 없는 거제 발바닥에 닿으면서 병원에 들어가면서 일을 하면서 그거를 일으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그럼 독립을 해야겠다 하고서 이제 다 준비를 했었는데 병원에 이제 그 관계 그쪽에 하는 관계하는 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협회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딱 나왔는데 근데 제 같은 경우 선생님 말씀하시듯이 이 60년 살았어도 친구 하나가 없어요. 친구 하나가 없으니까 어디서 부탁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씩 알아보니까 아는 사람이 말만 해도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는 거고 집에 혼자 있으면 어떤 데는 전화 안 오면 3, 4일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그 병원에 다시 가서 간병 협회를 등록을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 건지 누가 지금 도와주는 사람이 조금 없어요. 있었으면 하나도 없어요. 도와주는 이가. 근데 어머니가 거기 들어간다고 해도 못 들어가요. 왜냐면 그 사람 자체가 너무 꽁꽁 싸매고 있어요. 지금 지네들끼리. 그래서 어머니가 파고들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차라리 나는 어머니가 독립하시길래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보시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근데 그래요. 새로운 자리도 알아봤는데 기존에 협회가 있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소개를 안 하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짜고 치는 고수도 판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엄마가 새로운 자리를 어떻게든지 뚫는 게 저는 가장 빠르실 것 같아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적으로 해결을 할수 있는 방법은 어머니가 어떻게든지 새로운 자리를 여시는 거. 그래야지 나 어머니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발 좀 어머니가 나를 위해 사세요. 이제는. 남을 위해 살지 말고. 여지껏 내가 그렇게 내몸 부서져라 이랬는데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약봉지밖에 더 있어. 제발 이제 좀 어머니를 위해 사세요.